여러분 큰일 났습니다.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. 지난 라이브 때 막국수를 먹었는데 아 정말 죄송한데요.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다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막국수 맛집을 열심히 찾았습니다. 왠지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그래서 촬영까지 야무지게 했는데 여보는 어때요? 나 맛없어. 그치? 깜짝 놀랐다. 어떻게 그렇게 맛없게 할 수가 있지? 그래서 냉모밀과 연어초밥으로 메뉴를 바꿔서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맛있게 너무 잘 먹었거든요. 근데 문제가 여기 연어초밥이 뭔가 좀 더 이렇게 빵빵했으면 좋겠는 약간 뭐 그런 게 계속 아쉽더라고요.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영상을 딱 시간 내서 또 이렇게 찾아와서 봐주시는데 진짜 이거 너무 먹고 싶어 미치겠다. 또 이런 걸 제가 또 전달해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 중이었습니다. 다시 할지 말지. 근데 사실 이 조합이 진짜 맛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또 먹는 건 사실 일이 아니야. 한번 더 먹을까요? 지금 괜찮을 것 같은 데를 찾았거든요. 가볼게요. 저 아까 픽업 1번 주문. 네네. 네, 이게 제가 사운드 아니에요? 맞아요. 맞죠? 네.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 부끄러워라. 옹 사운드 이렇게 하셔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바로 알아보실 줄 몰라가지고 아직은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는 게 저도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. 일단 지금 포장해온 곳은 저도 처음 먹어보는 곳이라서 상호명은 이따가 먹어보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공개의 기준은 다른 지역에서 이거 먹으러 일부러 온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 한번 시간 될 때 가서 먹어도 충분히 만족하게 먹을 수 있느냐 요걸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냉모밀! 그래서 메밀소바 2개, 왕새우튀김 하나 이렇게 주문했습니다.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황금색 튀김. 야, 소바에 새우튀김이 들어있었구나. 너무 좋은데요? 미쳤다 이거. 이렇게 세 번이나 다시 찍는 이번 영상, 이 비주얼이 바로 제가 원하던 그 비주얼입니다.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. 메밀소바 먼저. 만족. 와, 맛있어. 맛있다. 와, 진짜.
구운 거 너무 맛있네요 진짜. 진짜 이거 자기를 안 부를 수가 없었어. 연어 먼저 한번 잡숴보세요. 맛있지? 이거는 뭐야? 이거는 이제 타닥기, 구운 연어. 근데 이거 먹고 싶어. 아 양념 많이 묻은 거. 저 확실하게 양념 묻은 이런 거요? 연어가 그냥 단어가 없어졌어. 그치? 그리고 여보, 그래서 끝난 게 아니야. 맛있지? 맛있네. 여기 소바 맛있더라. 응, 맛있다. 새우튀김도 맛있어. 새우튀김. 새우튀김도 맛있어? 아, 맛이 없는 게 없네. 다 먹어도 돼요? 어, 네. 맛있다. 또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까요? 뭐? 나랑 결혼해줄래? 10년 전부터 기다린 프로포즈가 이거야? 심지어 육수는 저기 냉동실에 넣어놨다. 살얼음도. 아, 그래? 네. 냉동했으니까 받아줄게. 알았어. 고마워. 10년을 기다렸는데. 소바로 돼. 야!